지금부터 건강한 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세정제 복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검사 3일 전부터 음식을 가려두셔야 합니다. 나물, 콩, 해초류, 포도, 참외, 수박과 같은 씨앗이 있는 과일, 흑미, 현미 등의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출혈에 영향을 주는 아스피린, 항응고제, 혈소판 억제제, 혈액순환제 등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정제 복용 안내, 크림 비율 편. 오전 검사자를 위한 크림 비율 복용 방법. 오전 검사를 받는 분께서는 검사 전날 식사는 흰죽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투명한 이온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오전 검사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림 비올 A제 2포, B제 2포가 들어있는 포장팩 두 묶음, 동봉된 500ml 용기, 500ml 생수 두 병, 가속콜 두 포를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가 완료되면 500ml 용기에 A제 2포, B제 2포를 넣은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가루를 녹여주십시오. 가루가 녹으면 용기에 표시된 500ml 표시선까지 물을 넣고 가루가 잘 섞이도록 용기를 흔들어 주십시오. 오전 검사자께서는 검사 전날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크림 비율을 녹인 장세정제 500ml와 물 500ml를 차례로 복용해 주십시오. 검사 당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크림 비율을 녹인 장세정제 500ml와 물 500ml를 차례로 복용해 주십시오. 복용을 마치고 오전 6시 이후 가속콜 두 포를 짜서 드십시오. 오후 검사자를 위한 크림 비율 복용 방법. 오후 검사를 받는 분께서는 검사 전날 식사는 흰죽을 드시고 오후 5시부터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투명한 이온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오후 검사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림 비올 A제 2포, B제 2포가 들어있는 포장팩 두 묶음, 동봉된 500ml 용기, 500ml 생수 두 병, 가속콜 두 포를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가 완료되면 500ml 용기에 A제 2포, B제 2포를 넣은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가루를 녹여주십시오. 가루가 녹으면 용기에 표시된 500ml 표시선까지 물을 넣고 가루가 잘 섞이도록 용기를 흔들어 주십시오. 오후 검사자께서는 검사 당일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크림 비율을 녹인 장세정제 500ml와 물 500ml를 차례로 복용해 주십시오. 복용 후 약 1시간이 경과되면 크림 비율을 녹인 장세정제 500ml와 물 500ml를 차례로 복용해 주십시오. 복용을 마치고 오전 10시 이후 가속콜 두 포를 짜서 드십시오. 장세정제 복용 시 주의사항. 약을 드시는 중에 심한 복부 팽만감이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잠시 중단하시고 증상이 호전되면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검사 2시간 전까지 물은 충분히 드셔도 되겠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눕지 마시고 가벼운 보행 등 움직여 주셔야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안내 받으신 대로 모두 복용하셔야 검사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정제 복용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 금식인데 물은 마셔도 되나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장세정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 2시간 전까지 물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약을 먹다가 다 토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다 보면 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속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쉬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토하셨어도 약성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희석 시 음료수로 해도 괜찮나요? 약을 희석할 때는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후 물 또는 투명한 이온 음료는 드셔도 됩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체질의 차이가 있으나 복용 후 1시간이 지나면 장 운동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집안에서라도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약을 다 복용했는데도 변이 안 나오고 불편하시면 내시경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